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어떤 의미에서 촬영이 나왔냐. 일단 위치는 좋습니다. 바로 앞산 내거리 현충로 역세권을 끼고 있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이런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원룸이나 이런 건물들은 가구 수가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가로 돼 있고 제일 꼭대기에 내가 살 만한 집 없을까, 관리 편한 집 없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매물 어떨까 싶어서 한번 촬영에 나왔습니다. 본 건물은 지하부터 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1층에는 이제 상가, 그리고 2층 상가, 3층 주택으로 임차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주인분은 거주를 하지 않고 모두 다 새를 놓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건물 내부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건물이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 남부시장 진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한번 나가서 도로변에서 오늘 건물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층 여기 카페는 지금 문은 닫아놨는데 여기 월세가 한 51만원 정도 세를 받고 있는 카페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하, 여기는 지하가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습니다. 월 15만원에 이제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건물 복도를 보니까 주인분이 너무 신경 쓰셨네요. 칠도 한번 싹 하셨고 깨끗하게 이제 관리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이 건물 지어진 게 90년도 2월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세월이 흐름에 맞춰서 관리를 잘하고 있고, 2층은 여기 사무실 월세 45만원에 임차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상가, 뭐 1층, 2층 상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구성이 참 깔끔하죠. 그리고 이쪽으로부터 3층을 올라가는 문인데, 3층에는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전세 9천만원에 임차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설명이 이만큼 간단한 만큼 건물 관리도 간단하고 쉽지 않을까 싶은 건물이고요. 내려가서 도로까지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다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건물을 보면 그래도 이 건물이 지어진 게 세월이 좀 흐르긴 했는데, 그리고 주인분이 이런 건축 쪽에 계시고 하셔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 위치가 바로 이 남부시장 들어가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남부시장이 바로 요 길 쪽이 끝에 보이는데, 저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거나 뭐 활발한 시장은 아니에요. 남구청에서 저 시장을 활성화 계획을 한다고 뭐 주차장도 넓히고 했는데, 뭐 주민들이 워낙 비싸게 불러서 그 계획이 좀 무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물어보면서 주인분과 통화를 했는데 문자로 재개발 시행사에서 날린 우편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개발은 너무 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걸 어필을 해라고 하는데, 지금은 당장 그런 것보다 내가 직접 살 거주자 분들에게 나 실목적으로 편하게 세받을 수 있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장점이라면 좋은 게 여기 바로 앞산 내거리거든요. 앞산 내거리 쪽으로 대구 3차 순환도로가 완성 예정이고, 그리고 대구 4호선이죠. 정기면시 4호선이 엑스프로가 이제 5호선으로 봐야죠. 그게 또 현충로역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호재 등이 더해져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그래도 이 살면서 주변에 이런 발전이 된다는 게 장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관리 편한 오늘 상가주택 매물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건물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저기 차와 맥주 적힌 저 건물이니까 실제로 거주하실 분들 주인세대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니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